옛 기상청 부지의 활용을 두고 동래구와 동래구 의회 간 의견차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동래구는 얼마 전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이곳의 활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민 의견이 빠진 공청회였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명륜동의 옛 기상청 부지입니다. 지난해 5월 동래구는 이곳을 1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정신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한 뒤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동래구 의회는 동래구가 올린 설계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다는 겁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둘러싼 수개월의 논의 끝에 결국 의회는 예산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편의시설 조성과 평생학습으로서의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과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땐 의회에서 조건부를 내건 내용이 주민 의견 수렴을 조건부로 걸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12일 동래구가 개최한 주민 공청회에서 해당 부지 조성 계획에 이러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시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 예비군동대 통합청사와 국민운동단체 세 곳의 사무실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대한 사전 공지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몰랐습니다. 공청회 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중요한 곳에 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아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진행했다고 하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문화교육특구를 전면에 내건 동래구가 특정 단체의 편익보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매입을 하게 됐으니까 이 공간을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반드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동래구는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